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바다에서 찍은 사진 두 장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휴양지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슈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이런 사진 뭐하러 올리는지. 도박 끝나니까 관종 짓거린가. 나도 8억 날리고도 저렇게 여유롭고 싶다. 자숙 모르니? 한심하다 진짜. 참 대단하다.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는 듯. 가지가지 한다. 20에서 징역 때려라. 슈는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